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모두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일간별 운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목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들, 그리고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운세 방송을 어떻게 보셔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영상 더보기 참고해 주시고,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지금 이렇게 영상 제작을 또 해를 넘기면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를 보게 되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편관의 에너지에게 갑목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주간입니다. 건강에 실제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 주간이고, 그렇지 않다면, 건강이 나쁘지 않다면 하시는 일에서 관제나 또 구설수가 일부 많은 영향을 흉한 쪽으로 줄수 있는 주간입니다. 예민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첫째 날부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술일이 들어오는 8월 30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천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죠. 다른 식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또 실속이나 이득이 식상에 고지에 놓인 날이기 때문에 분주한 만큼의 이득이나 대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전화통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 일 때문에 내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습하러 다니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8월 31일은 신의 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인데,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실제로 구설이 생기고, 그리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1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임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신강한 갑목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날이기도 하지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이 내뱉은 의견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져서 발목을 잡힐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잃는다거나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기존의 환경 말고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계속 내 것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저기 손을 계속 버리시게 되는 흐름이에요. 일을 자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급해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좀 천천히 가시고 객관화시켜서 상황을 보셔야 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9월 2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개축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대화만 오고 간다거나, 혹은 외부에서 내 환경에 변동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시시각각 어떤 공지가 내려와서 그걸 살펴보셔야 되거나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축 속에도 계수라고 하는 물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정인 계수가 수생목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만 많은 날 있잖아요. 막 소문에 소문, 그리고 내 심적인 부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들만 떠다니는 날들. 그게 바로 9월 1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3일도 볼 텐데요. 금요일이고 갑인일입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갑목이 놓인 날입니다. 이날은 신강한 갑목분들께서는 내 구조가 신강한 경우에는 경쟁을 많이 벌이는 입진이 되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기운이 셉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신약하거나 전체적인 감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순조로운 흐름이고요. 편안하게 그냥 흘러가신다는 거죠. 내일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9월 4일 토요일은 을묘일인데 이렇게 묘가 들어왔잖아요. 겁재가 천간지지에 에너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묘는 목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즉 식상을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가 있고 사건 사고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토요일에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거나 장거리 출퇴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9월 5일은 일요일인데 병진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쇠지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이죠. 이날은 신강한 감목분들은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약한 감목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냥 집에서 어떤 교육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또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분들은 크게 다치거나 크게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근데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지고 일요일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둘다 외부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 이번 주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가 있고 현명할 수가 있고 좋지 않은 일들로부터 본인을 거리를 둬서 보호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동 이런 것들 좀 자제하시고 이번 주간은 신중하게 사람들과도 거리를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변화 변동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하시는 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 때문에 말이 오가고 내 하는 일에도 방해가 많이 들어오고 집중도 좀 떨어지고 계속 이런 자잘한 신경을 긁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가급적이면 조용히 이렇게 건너가시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주간이란 뜻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주간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 일들을 참고하셔서 계획에 조금이라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을목은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을 텐데 일단 금이 세게 들어오면 이 목일간들은 그다지 반가운 흐름은 아닌데요. 경금에게 계속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 경금은 바로 정관이죠. 주로 이제 제압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흐름입니다. 그첫 번째 날로서 이제 월요일 경수리를 보겠습니다. 8월 30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을목이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목일주는 금이 들어오면 싫다 그랬잖아요. 특히 대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특히 윗사람의 방해가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요. 그다음 31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신의 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남편 때문에 재정적인 고통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곤란해질 수 있고, 혹은 윗상사 때문에 역시 이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고생이 생길 수 있어요. 윗상사의 방해가 생깁니다. 결혼을 안한 분들 입장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일 때문에 직장 환경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짝없이 개인적인 일상들을 희생을 당하고 조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자, 이제 9월 1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임자일이고, 천간에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는 편인이 에너지로 들어왔고, 이 을목이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마음이 실제로 붕 뜨고, 또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고, 한 군데 있기 어렵고 계속 요리조리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할수 있는 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을목분들께는 천일기인 글자이기도 하죠. 천일기인 글자이긴 한데, 이게 자다 보니까 소수의 분들, 개인에 따라서는 문서운에서 아주 좋게 풀려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손발, 팔다리. 여기서 좀 저릿저릿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컨디션 저하가 생길 수 있죠. 손발이 좀 차가워질 수가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활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날입니다. 자, 이제 9월 2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개축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계수 편인의 영향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하시다가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산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이날 어떤 뭐 매출이 좀 바빠지는 흐름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일 처리 때문에 일을 좀 빨리 몰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눈치가 빠르고 재주가 좀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 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손해가 생길 수가 있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려다가, 그리고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저당을 잡힌다거나 뺏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즉, 도난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 손해도 이때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9월 2일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9월 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갑인일이고요. 천간 지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뺏고 뺏기는 겁재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신강한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에서, 이 갑인의 기운으로 인해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 풀려요. 근데 일이 잘 풀리는 분들은 신강만 잘 풀린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개인에 따라서 이 관성금을 일진으로 들어오는 임목이 제거를 할수 있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조직에서 개인에 따라서는 고비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죠, 운이라는 것은. 이게 신약이나 신강이나 가끔씩 제가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보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9월 4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인데, 을묘일입니다. 천간지지 모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실제로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친구나 또 가족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오고, 집중도 잘 되고, 일 처리도 잘 되는 날이죠. 이제 9월 5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병진일이고, 천간에 아주 중요한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입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상관의 이화 기운은 관을 극하는, 이 상관이 뜨면 관을 극하는 공식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일을 해주고도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을목분들은 오늘 이 9월 5일만큼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게 현명하십니다. 도와주고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더 윤택하고, 오히려 뭐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혹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날 저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 제가 알려드린 거, 조언해드린 거, 요거는 이제 계획에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저는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이 편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병활간 입장에서는 봄, 여름에 태어난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반가운 주간이라고 할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병활간 입장에서는 신중하셔야 되는 주간입니다. 즉, 신약한 병활간 입장에서는 이 경금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날인 8월 30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경술일인데요. 천간에 편재, 지지에서는 식신인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흉사가 있는 일진이죠. 그리고 신강한 병화 입장에서는 활동이 커지고 좋은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지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간 입장에서 자중하셔야 되시고 활동성이 위축이 되는 부분이라 지출이 커지고 본인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떨어지는 날입니다. 소득, 매출 이런 것들도 하락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31일은 화요일인데 신의 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 그리고 지지에서는 이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강한 병화분들은 좋습니다. 신강한 병화분들은 왜 좋냐? 이게 이회 속에 갑목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정재가 신금의 영향으로 병신 합수, 즉 빼주는 역할도 해주고 제압을 해주는 역할도 해주죠. 근데 신약한 병화분들은 또 어떠냐면은 그분들이 인시에 태어났다거나 호랑이 글자를 지지에 가지고 있으면 무난할 것이고, 근데 나머지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방해가 많이 들어오는 화요일입니다. 일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친분을 맺고 있는 분들께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차단을 당한다거나 이런 이별을 당할 수 있는 흐름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변화가 들어오는 거죠. 절지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그 다음 9월 1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임자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마무리가 야무지지 못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마무리 지으셔야 되는데, 하고 있는 일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신약한 병화분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으슬으슬 아프고 건강적인 컨디션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던 일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귀찮은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움직여서 내가 손을 대서 그다지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 생길 수가 있고요.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기댄다거나. 또 9월 2일 목요일은 개축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그리고 병화가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신강한 병화분들은 일적인 기회가 들어오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역시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신강한 분들은 기회도 생기고 자기 위치가 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여유가 있으시죠. 이렇게 신강, 신약은 확실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9월 3일로 넘어갈게요. 금요일이고 갑인일입니다. 천간지지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강한 병화분들께는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 신약한 경우,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 상사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조력이 크게 들어와서 본인이 도움받을 일,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4일 토요일로 넘어갈게요. 을묘일이고, 천간지지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 자체가 늦어지고, 그리고 서두르게 되면 그르칠 수가 있는 운입니다.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내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날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마트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가셨는데 카드가 두번 이렇게 결제가 된다거나 송금을 잘못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문서라던가 온라인상에 주고받는 거래건들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9월 5일 보겠습니다. 병진일이고 일요일인데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예민해지고 병화분들이 잠을 잘못잘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귀찮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진의 속성상. 진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목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는 부분이죠.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을 접고 사오미 운동을 이제 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분들께는 이 진에서 좀 귀찮은 일들이,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 병화분들도 역시 이 경금 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에서의 일들에 이제 내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원래 잘하고 있던 일에서 실수가 좀 많아질 수가 있는 주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흐름에 일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이 운세 방송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방송했던 내용과는 좀 많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뭐 신강신약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예정이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분들도 이번 주간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이 정제의 글자입니다. 정제 에너지인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일주일 거의 가까이 그 이후에도 이틀 동안 날짜가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바빠지고 또 인정을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쓰임이 많겠습니다. 첫 번째 날로서 8월 30일 월요일은 경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역시 정제가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입니다.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날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금전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크게는 본인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8월 31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신해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 해가 천일기인 글자이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기운이 크게 나누어지는 날인데 대체적으로는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활동성 자체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전 손해가 생겼다고 했는데 화요일은 그런 일은 없고요. 아무래도 크게 얻어지는 기회가 좀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좀더 돋보일 수 있는 인기가 높아지는 흐름이 있어요. 또 간단한 것들도 사람들이 본인에게 기대려고 하는 의지를 받게 되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수동적인 일의 형태가 많이 주어집니다. 이제 9월 1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임자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겉으로는 고생이 많습니다. 나는 고생이 많지만 속으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장기적으로 차후에 내가 그 결실을 보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고생이 많은 거지 사실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해자 축으로 흘러가면서. 그 다음 9월 2일 목요일은 개축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죠. 그리고 정화가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는 겉으로만 토고 사실
수에 가깝죠. 이제 관의 형태를 속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 정축일주 계실 거예요. 이 운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축일주 분들은 이날 일진으로 아버지의 건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 아버지가 안 계시다 그러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형제들, 형제분들 없으시면 자매분들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 게,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바로 금, 나에게는 재성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재성이 이제 여기가 고지가 되거든요. 창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 재성의 고지가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안부, 이걸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컨디션이 본인도 좋지 않은 날이에요. 근데 강한 정화분들, 일반적인 정화들 중에서 신약 말고, 그러니까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매출도 아주 높고 장사를 하실 때, 또 직장인분들, 기타 여러 직업 전선에 계신 분들은 아주 바쁜 날입니다. 정축일주만 그렇게 예를 든 거죠. 매출이 높습니다. 바쁘고. 그 다음 9월 3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요. 갑인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화가 사지에 놓인 날입니다. 부모님이나 또 윗사람, 나에게 선배가 될 수 있고 또 상사의 도움으로 아주 좋은 흐름이 펼쳐집니다.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위치가 확실해지는 계기가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9월 4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고 천간지지에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유리한 날이고요. 신강사주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일주입니다. 어떻게 조심을 하느냐, 이게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식상에 해당하는 토,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금,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수기운들 모두가 타격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물론 하루기 때문에 그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이 토요일에 마이너스가 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강 사주만 그렇습니다. 이제 9월 5일 보겠습니다. 병진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이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가 높아집니다. 경쟁에 유리한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경쟁에 유리한 날입니다. 정치인으로 치자면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본인이 수험생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에 유리하니까 성적이나 시험 운이 좀 따라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지난번과 달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개인운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링크 꼭 읽어보시고 메시지를 주시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번 주간은 경금이 이 식신의 에너지로 영향을 계속 주게 될 건데, 고생은 좀 되시더라도 결실이 아주 큽니다. 목표를 크게 가지고 계셨던 무토분들은 아주 큰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날로서 8월 30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자,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무토분들은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수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시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31일, 화요일은 신의 일인데 천간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흐름입니다. 이직을 하셔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토분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미리 표시를 해둘게요. 이날은 어쨌든 출발하는 날이고, 그
그다음 9월 1일 수요일은 임자일이라서 천간에는 편재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병증 증상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간에 무토분들은 특히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임수의 영향 때문에 변비가 올 수 있고, 좀 민망한 얘기긴 합니다. 변비가 올 수 있고 또 위장병, 이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위장병 생길 수가 있어서 속이 계속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음식, 소화가 정말 잘 되는 것들, 죽이라든가 이제 유동식 부드러운 것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날 수요일은 힘만 계속 낭비가 되고 일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대치만큼 잘 안 돼서 집에 일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또 이어서 계속 야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2일 목요일은 개축일인데 천간에 정재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어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허리가 아프거나, 또 나옵니다, 위장병. 네, 이 위장병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 주간에 아플 수가 있고, 금전기에는 그런데 짜잔하고 이날 열려요. 금전기회 자체가 열리기 때문에 대출이 맡겼던 분들 같은 경우 일부 좀 좋은 긍정적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고생 끝에 보람이 있는 날이 바로 이 목요일입니다. 9월 2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금전에 관련해서. 그 다음 9월 3일은 갑인일인데 천간지지 모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위산이 또 연달아서 금요일에 많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일복이 터집니다. 일복이 터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지만 이 금요일에 좋은 일이 어떤 거냐면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평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그만큼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 다음 9월 4일 토요일은 을묘일인데 정관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날이라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에 계속 놓였던 무토분들, 막 해치우듯이 일을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많이 떨어지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9월 4일에 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화해하시고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흐름이죠. 그 다음 9월 5일 일요일은 병진일인데 천간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직장에 계시는 분들, 주중에 쉬시고 주말에 일하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동료랑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그 전체적인 무토분들은 내 의견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봤는데 굉장히 과로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운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그 결실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굉장히 혹사시키는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드시는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좀 쉬엄쉬엄 멈추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획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병신월의 가장 하반기로서 경금이라고 하는 천간의 영향을 기토가 받겠습니다. 이 경금은 기토 입장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십승에 해당이 되고 큰 결실도 이뤄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인기가 높아지는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 계속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날로서 8월 30일을 볼 텐데요.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우선 경도 상관이죠.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기토 입장에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입니다. 양지 환경에 기토일간이 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활동성도 왕성해지고 또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는 날이 되고요. 토와 금이 어우러지는 날이 됩니다. 신약한 기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면 좋은 것이 경호라던가 또는 이제 경술도 있죠. 이런 기둥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토 자체가 뿌리가 튼튼해지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강한 사주분들께는 그다지 좋은 날은 아닙니다. 사주의 형태가 대체적으로 약하신 분들께는 채워지는 형태로 좋아지는 하루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기토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토가 뿌리가 좋아지는 또 왕성해지는 환경이라 기회가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날로서 31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가 됩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강한 기토분들께는 좋고 또 신약하신 분들께는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기토 스스로 공통적으로 이날은 운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즉 사람들과 환경들에 나의 운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서 환경 변수가 그만큼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게을러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일적인 제안이 들어오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9월 1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임자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가 됩니다.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강한 기토분들께는 식신, 또 이게 식상, 재성 이런 것들을 생해 주니까 좋은 날이 되고 신약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흐름이죠. 변덕이 전체적으로 수시로 생기는 날이고요. 또 천일 귀인 글자가 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가 크게 생깁니다. 우왕좌왕하는 내가 결정을 쉽게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9월 2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개축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축은 형태만 축이고 사실 수에 더 가까워요. 수는 재성이죠. 기토일간 분들께는 어찌됐던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운적으로 열려있는 날이 되고 이 개수의 영향 때문에 선물을 받게 되신다거나 금전적인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3일 금요일은 갑인일인데요. 천간 지지에 모두 정관이 들어옵니다. 무토들에게는 이 갑이나 호랑이 인 같은 정관을 이제 용신이나 이제 좋은 쪽으로 쓰실 수가 있겠지만 기토들은 전혀 아닙니다. 이 호랑이 글자 환경지 자체가 그래서 기토분들께는 사지 환경이 되는 부분이고요. 용신으로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돌려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해지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는 크게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9월 4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을묘일입니다. 기토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날짜가 바로 두 개로 쪼개어진 묘 이 글자거든요. 천간지지에 모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기토가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주로 허리나 또 위장장애 같은 것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병증 증상으로서 컨디션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의미이고 이날은 기토들에게는 득이 되지 않는 묘가 들어온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일정적으로 일정 선 이상 두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너무 그 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쓴다거나 그다지 참석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거나 또 오늘 당직을 서야 하는데 회사 사람들과 어디 식사 자리를 억지로 가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9월 5일 병진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세지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주에 이 식신유가 있거나 아니면 편재 자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중에서도 신강인 경우, 신강인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일진입니다. 이 일요일 9월 5일 날짜가 병진이랑 기둥이 들어왔기 때문에. 꼭 유나 자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돈을 내주는, 그저 금전은 있는 셈이죠. 또 금전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오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일로 액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조금 예전보다 디테일하게 풀어보았는데 개인운은 당연히 다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일간과 똑같은 글자인 경금의 영향을 세게 받을 텐데 주로 시비도 들어오지만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첫 번째 날짜 8월 30일 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우선 천간의 비견, 그리고 지지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경이 이제 놓이는 부분이죠. 경금이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주는 흐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좋은 날이죠. 그럼 31일은 신의 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와서, 겁재는 겁재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뺏느냐 뺏기느냐.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신약한 경금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강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방해도 많이 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에 휩싸여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죠. 그다음 9월 1일 수요일은 임자일인데 천간에는 식신,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에너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수생목이 안 되거든요. 이 자수를 이제 뜯어봤을 때 우리가 지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관자수가 이 화관을 또 건드려요.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 하시는 일이 정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좀 커지겠죠. 오롯이 혼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9월 2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발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전전날보다 좀 발전이 되겠느냐, 운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쓸데없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러대는 날이기도 해요. 이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은 핸드폰을 뭐 무음으로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전원 자체를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날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계속 쓸데없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자꾸 건드립니다. 그 다음 9월 3일은 금요일이고 갑인일인데 편재가 천간지지에 이제 운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은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목 기운 자체가 강한, 재성이 강한 이 경금분들, 경금 남자분들, 특히 경금 남자분들 중에서 목이 있는 남자들, 갑목, 인목, 뭐, 을묘 이렇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꼭 어떤 사귀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여자 직장 상사, 여자 직장 후배, 거래처 여자분들, 아니면 이제 알고 있는 지인 여성분들과 어떤 메신저 대화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본인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오랜만에 들어온 기회를 몰라보고 그 기회를 내쳐가지고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엄청 곤란한 상황이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100%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운적으로 활용하시면 되세요. 좀 조심하시고 엮이지 않도록 거리 두시고. 그 다음에 4일은 토요일입니다. 을묘일인데 정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왔고 이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눈앞에 기회를 잘그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금요일보다는 토요일이 좀더 강한데 금요일에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좀 다툼이 있어서 방을 따로 쓰신다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좀 두셨다거나 이런 상황이면 토요일에 화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경우인데 금요일에 어떤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토요일에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뭘 놓쳤다면 뭘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잃었던 것을 토요일에 비슷한 것을 대체해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고 구직 기회를 놓친 경금일간 분들이 계시다면 토요일에 새로운 또 비슷한 직장에 그 이력서를 또 내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또 병진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양지 환경에 이 경금분들이 경금이 이제 놓이는 날이죠. 장사를 하시는 경금분들 중에서는 이 진일의 영향 때문에 병진일의 영향 때문에 판매하는 아이템이 먹는 음식일 경우, 배달업이나 어떤 가게 장사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아주 잘 팔릴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일요일 날.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일반 경금분들도 외출을 하셨을 때 일요일에 진짜 사소한 거 동전이나 지폐 같은 것을 발견하고 주울 수도 있어요.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기회가 들어옵니다. 경금분들은 여러 가지 시기, 뭐 시비, 경쟁, 뭐 구설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금토일 이렇게 주말로 향해 갈수록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놓쳤던 것을 운적인 회복도 할수 있으니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주간만큼은 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선을 긋는 행동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 해석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주간 운세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 경금에게 이 겁재에 해당이 되죠. 이 겁재 에너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신금일간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십이수가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건, 또 사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개인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빈도는 올라갑니다. 그첫 번째 날로서 8월 30일 월요일을 살펴볼 텐데 월요일 경술일이죠. 천간에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신금이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이 술의 영향도 있지만 겁재, 이 경금의 영향이 더 큰데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의심이 자꾸 생겨날 수 있어요. 이제 31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신의 일이라서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의 아이디어 덕분에 직장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날이고 또 집중이 아주 잘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9월 1일 수요일 임자일을 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속 없이 바빠지는 날이고 남자분들은 아랫사람에게, 즉 부하 직원에게 그리고 여자분들은 결혼하신 경우는 자식 때문에 어려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이 자가 왜곡을 시키는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왜곡을 시키는 그 성질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기에 걸려들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항상 데이터 중심으로 의심하시고 진실만 사실대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시고 사람들과 대화가 자꾸 엇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신금일간이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축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금이 입고가 되는 부분인데 다시 이제 축토 자체에서 토생금을 할수 있는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편관 정화를 이 개수가 들어와서 이날에 이제 정계가 서로 이제 충을 하죠. 편관 정화를 충을 해줬기 때문에 희생을 당하던 상황 자체가 역전이 되는 흐름이 생기고, 그리고 상황이 다시 편안해지고, 또 안정화되고, 자신의 힘을 재확인하시고, 자신의 위치를 되찾게 되는 날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밀려나셨던 상황이 생겼던 분들이라면, 이 9월 2일에 복귀를 할수 있는 흐름이에요. 자기의 힘을 되찾는 거니까. 그 다음 9월 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갑인일이거든요. 천간지지에 보시면, 정재의 기운이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호랑이 글자 속에 병화가 여기서 정관의 힘이 숨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천을기인 흐름이기도 한데 지지 자체가 신강한 신금 분들께는 다른 기둥 중에서도 이 갑인 기둥이 들어온 날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호랑이 글자 속에 병화 정관이 들어 있어서 관의 역할을 실제로 해줍니다. 껍데기는 이 호랑이 글자지만, 껍데기 자체는 재성의 형태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운적으로 게을러지는 흐름이고, 이 신금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입니다. 아주 좋다. 그 얘기가 이제 팩트고요. 그 다음 9월 4일 토요일은 을묘일인데, 천간지지에 모두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식사를 하시다가 가족 중에 아버지랑 싸울 수 있는 흐름이 또 생기고요. 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적인 기회를 스스로 내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안 가겠어요. 그 직장에 안 그러니까 출근하기로 결정됐던 회사가 있는데 안 가겠어요라고 이게 내치는 거 일적인 제안이나 취직기가 들었는데 안 하겠다고 스스로 그냥 물리는 거죠. 또두 번째로 또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머리 아픈 거, 두통, 그리고 이제 이 치아가 아픈 거, 치통, 그리고 이런 신경통 등이 이날 을묘일에 생길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9월 5일이죠. 일요일인데 병진일입니다. 병화가 그렇게 강한 날은 아니고 그렇다고 약하다고 할 수도 없는 날인데 우선 천간에 정관의 형태인 병화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병신합이 이루어지죠.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좀더 강한데요. 병신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애운이 강해요. 연애운이 이제 올라가는 날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시기도 괜찮은데 다만 그럼 병화가 들어왔을 때다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화가 강하지 못한 날인데 그게 병자일이에요. 병자일에는 병화 자체가 이제 수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병화가 강하지 못해서 이날은 똑같이 대입하시면 안 되고 연애운이 강하지 못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병진일은 그나마 그 연애운이 있기 때문에 이날 데이트를 하러 나가신다거나 미팅을 잡으셔도 된다는 거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런 운들을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미국이나 저기 호주에 계신 분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간이 바로 본인의 운적인 축이고 신약한지 신강한지 이런 흐름들이 있으실 테지만 날짜 기둥이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본인의 운이 굉장히 그큰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참고 삼아서 조심해야 될거 계속 하시면 계획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9월 1일은 제가 조심해야 될 날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9월 3일은 좋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주일 동안은 시비가 들어오고 나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운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시는 방향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소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의 영향을 계속 받는 주간인데요. 보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는 주간입니다. 그첫 번째 날로서 8월 30일 월요일은 경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 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의욕이 커질 수 있고 사기 진작이 아주 팽창이 될수 있는 하루인데 금이라고 하는 이 인수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밥그릇을 엎는다라는 이제 도식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하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잘해보려고 하다가 내 밥그릇을 엎는 거죠. 물그릇을 엎고 밥그릇을 엎고 그래서 손해가 생길 수가 있고 자잘한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31일 보겠습니다. 큰건 아니에요. 자, 31일은 신의 일인데 화요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금생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만의 나의 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이 주장이 강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리어 본인의 눈치를 볼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월 1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인데 임자일입니다. 나랑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천간에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임수분들에게는 좋은 날이 될수 있고요. 임수가 들어와서 임수가 임수를 만난 날이고 그리고 실적이나 매출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날은 좋은 날입니다. 자, 이제 9월 2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개축일입니다. 매출이 이날 높았었고 9월 1일에 이제 9월 2일 목요일로 넘어와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 되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현금이 이날 오히려 부족해질 수 있고 이 겁재의 영향 때문에 또 가족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월 3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갑인일입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혼자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외롭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베푸시거나 도와주려고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만 만족을 하시는 게 나아요. 커피를 산다거나 밥을 산다거나 내 시간을 일부러 할애해서 거기까지 건너가서 내가 베풀고 기본적인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거나 아예 고마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냥 만족하셔야 돼요. 이날 운이 그렇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좋거든요. 베풀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니에요. 자, 이제 9월 4일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거든요. 토요일입니다. 천간지지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이제 놓이는 날이죠. 매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매출 상당히 중요하죠. 매출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또, 주변에서 방해가 많이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대일로 맺었던 약속, 물건을 받기로 했던 발주권들,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될수 있어요. 보류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일방적으로 나와의 이런 약속들이 어긋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여러 가지로 방해가 많습니다. 지장이나 방해가 좀 생길 수 있고 주중에서 토요일이 조금 운이 좀 저조하고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9월 5일이죠. 이제 일요일이고 병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병화라고 하는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 에너지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 본인의 편의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실제로 내가 빌려오거나 아니면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 어떤 경쟁, 오디션, 시험, 이런 그 관문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운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이날 시험이 있다, 일요일 날. 아니면 이제 어떤 배우나 가수로서 그런 오디션에 나간다고 그러시면은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이 또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작은 계획에 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보람이 있어요. 이번 한주 동안에 임수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람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시장에서 본인의 행동들이 모두 크게 각인이 되는 흐름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일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금이라고 하는 이 정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이번 주간 내내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누명을 쓰신다거나 이 경금의 영향 때문에 또 안개가 마치 자욱한 것처럼 일부 대부분의 분들이 개수분들께서 방황을 하실 수 있는 주간입니다. 자, 이제 첫째 날부터 흐름을 살펴볼 텐데 8월 30일 경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이 술은 재성의 입고지이기도 하고 활동성 자체에 이제 장애가 생기는 날인데 일진이기 때문에 이 하루가 지나면 나아져요. 회사나 사업장에서 내 가게에서 실적이나 매출이 본인의 기대치만큼 오르지 못하고 반감이 되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실망스러운 날이 될수 있어요. 물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좌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만큼 오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희망이 좀 꺾일까봐 예상이 되는데 일단 월요일은 조금 내려놓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31일 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죠.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좋은 날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문서라던가 서류를 이제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지 자체가 강해지는 날이고 또 하시는 말씀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월요일에 기대치를 회복을 하는 흐름입니다. 이제 9월 1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임자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실제로 경쟁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지 않고 내 주장과 그리고 나의 집착이 상당히 강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이제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9월 2일 목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천간에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축은 껍데기만 토일 뿐이고 수에 비겁의 에너지가 강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날짜에 들어온 부분이. 이날의 흐름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안내를 드리자면, 정관 무토가 이 개수일간 입장에서 관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축일이 들어왔으니까 무게가 서로 합거가 되어서 본인의 위치가 이 화재성이 흔들릴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크게 혼이 나시거나 어떤 뭐 심할서 같은 거 쓰신다거나 약점이 잡힌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자신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얘기니까 불안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소한 일을 굉장히 좀 확대해서 내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크게 낙심하고 크게 좌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날 퇴근하시면서 막술 한잔 기울이시고 할수 있거든요. 결코 크게 좌절하시면 안 되고 이건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번 주간만 그런 거고 이 9월 2일에는 좌절 금지.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갑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 모두 상관입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특히 이 갑목 상관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잠시 없어져서 편법을 저지른다거나
또 법망을 피해서 위법한 형태의 액션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비겁인 수가 목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흐름이에요. 이 갑인 기둥이 들어왔으니까. 호랑이 속의 인중에는 병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제죠. 이 병화가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마이웨이를 가시는 흐름에 기둥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이날 편법이나 위법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조금 정신 차리시면 이렇게 가지 않지만 선악이 없어요, 사주에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간혹 이제 상담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이 사주 범죄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사주로는 알기 어려워요. 이 사람이 운이 좋다, 나쁘다, 편하다, 쉽게 갈수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알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범죄자다, 연쇄적으로 무슨 일을 벌인다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일은 어쨌든 편법이나 위법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날이라는 거. 그리고 9월 4일은 을묘일입니다. 묘가 들어왔죠. 천간지지에 모두 식신. 식신이 이렇게 천간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식신이라는 것이 바로 재주거든요. 재주가 이제 천액인 형태로도 들어오는 부분인데 을목 식신의 영향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계수일간들 중에서는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수생목은 가능한데 목생화가 안 돼요. 이거 이제 오늘의 특징인데 즉 다른 사람을 토요일에 종교 행사라든가 아니면 종교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어떤 일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흐름이 생긴다면 그냥 돕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내가 그것을 대가를 바란다거나 어떤 대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냥 돕는 것 자체로만 만족하셔야 됩니다. 바쁘기만 하고 이날 자체가 장생지 날이 바쁘기만 하고 실속이나 이득은 전혀 없어요. 고맙다는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9월 5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병진일이고 천간에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이죠. 신약한 계수분들께는 이 병화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신약하신 상황에서는 또 빠지니까 힘이 일간에. 근데 진 속에 계수가 또 들어있잖아요. 이 물은 묽은 물이고 묽은 흙이에요. 탁한 물이 들어있습니다. 계수에게. 진 속에 물 자체가 계수가 묽은 물인데 이 관성인 물을 이제 또진 속에 계수가 들어와서 관의 구실 자체를 하기 어려운 형태의 일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고, 수동적으로 사람들의 대화에 내가 대처하시고, 귀찮아지는 날이에요, 모든 것들이. 집안일도 귀찮아지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일도 귀찮아지고, 좀 짜증날 수 있고, 또,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푹 그냥 쉬셨으면 좋겠고,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병화의 그 영향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저것 막 정리하시려고 꺼내신다거나 뭐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정리를 못했던 것들 또 숙제를 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흐름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무리가 잘안될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주변에서의 시비나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이번 주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셨으면 좋겠고. 집착을 하시거나 내 주장이 강해졌을 때는 사람들과 화합을 하시려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양보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